베테랑 2하고 안녕 할부지하고 흥행 대결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단언컨대 100% 안녕 할부지가 이깁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영화 팬분들께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시겠지만 아마 영화를 실제로 보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후바오 팬들을 호강에 쫓인 한심한 족속들이라고 비하하고 영화 제목 자체도 하나도 안 보고 싶게 생겼다는 제 지인이 너무 감동이었다, 2탄이 나왔으면 좋겠다, 후바오가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후바오와 후바오 팬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단순히 판다곰이 중국 가는 이야기 정도가 아닌 여러분의 가족인 형, 누나, 언니, 동생이 여러분과 행복하게 잘 살다가 뜬금없이 중국 가서 평생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의 상황, 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의 슬픔과 거의 동급의 그리움과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별의 아픔이 잘 드러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테랑 2가 망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 영화 후속편 최초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고 칸 영화제 당시 어느 한 극장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데다가 화려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이기에 분명 어느 정도 흥행은 할 겁니다. 다만 재미와 감동이 충돌했을 때 순간의 즐거움이 큰 재미보다 긴 여운이 남는 감동이 더 임팩트가 있기에 흥행면에서 베테랑 2가 결국 안녕 할부지에게 결국 근소하게 지지 않을까란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고편만으로도 베테랑 2에서 해치라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정해인인 게 대놓고 보이는데요. 아마 정해인은 범죄 피해자 가족인 게 유력해 보이고 안보현 역시 정해인의 추종자이자 범죄 피해자 가족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드라마 비질란테 느낌이 나서 관객들이 의외로 식상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신다면 안녕 할부지를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바오 팬이 아닌 일반인들의 안녕 할부지 영화 리뷰를 보여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